대구 경북 우리 가구 구리 카페 회원 1000명 기념 작은 결제하겠습니다. 저는 이상민 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카페가 그러니까 2016년 우리 3월에 대구 경북 우리 가구 구리 정기연주회 제1회 정기연주회 시작하기 전에 2015년 11월 달에 이제 카페가 개설이 돼가지고 공개한 게 12월 달에 공개해가지고 이제 회원들이 축적이 되면서 최근에 1000명이 회원이 이제 돌파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대구 경북 우리 가구 구리가 좀 다른 점은 저희들 회원들 중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다른 의도로 들어온 회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가입 단계에서 거의 다 해제해버렸기 때문에 순수 우리 가곡 사랑하는 회원들로 마이크가 좀 주어졌습니다. 오케이. 순수 우리 가곡 사랑하는 회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가곡 카페의 100명, 1000명과는 좀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생긴 지 3년 몇 개월 만에 신속하게 이렇게 회원이 1000명이 돌파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덕분에 성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재미있는 모임을 하려고 1000명째를 했는데 오늘 모임을 만들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뭐 저희들이 에어컨을 풀로 틀었는데도 성능이 좀 딸리는지 오늘 상당히 덥습니다. 마이크가 지금 뭐 시간이 번거로우니까 그냥 좀 시원차죠. 그냥 가겠습니다. 오신 분들 중에 몇 분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경 가곡의 우리 고문으로 계신 우리 김영규 교수님 우리 나와 계십니다. 또 우리 대경 가곡의 원로 회원이신 우리 장정현 선생님께서도 앞에 요 나와 계십니다. 예종의 선생님께서도 지금 앞에 원로 회원 보셨습니다. 김정자 선생도 우리 원로 회원 우리 어디 계시죠? 저 뒤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 장원위원이신 우리 옥이원 우리 발토원 선생님께서 또 와 계십니다. 늘 이제 뒤에서 수고하시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포스터에도 좀 사진을 올리고 리플에도 올리는데 우리 영상위원이신 김정태 선생님. 백성현 선생님과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반주로 소화하신 김지수 선생님 앞에 오늘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어떻게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회원이 와 계시거든요. 우리 조국현 선생님 우리 다음 주에 지산아토를 연주해 우리 조격근 쌤이 연주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그 회원 사진을 제가 따가지고 이렇게 팜플렛에 올렸습니다. 나중에 우리 연주회 마치고 우리 못다발 증정도 있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원혜 쌤. 네, 우리 운정규 씨 또 김원혜 쌤도 우리 소개해 주세요. 그럼 먼저 우리 김지수 피아니스트의 반주로 연주로 오프닝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예민 작곡입니다. 큰 박수를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